서기 2000년이 되면은 컴퓨터가 연도를 인식하지 못해서 엉뚱하게 작동하는 문제. 이것을 밀레니엄 버그 혹은 Y2K라고 하죠. 지금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골치를 썩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 덕에 돈을 벌어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성호 기자입니다. 올해로 근무 연수 5년째인 남모 씨는 월 9만 원의 근속 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내 시계가 2000년을 가리키자 근무 연수는 갑자기 마이너스 65년, 수당은 마이너스 71만 원으로 바뀝니다. 네 자리 연도의 뒷자리 수가 99에서 00으로 바뀌면서 컴퓨터가 2000년을 1900년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밀레니엄 원래 밤에 손톱 깎으면 안 되는데. 응? 왜요? 들쥐가 손톱을 주워 먹으면 그 주인이랑 똑같은 얼굴이 돼서 나타나거든. 정말이요? 무섭지? 그러니까 손톱 발톱은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꼭 쓰레기통에 인성아? 아이고, 인성아! 인성아! 어? 인성아, 뭐 하는 거야? 얼른 둘쥐들이 와서 먹으라고 뿌려주고 있어. 아니, 뭐? 한 명은 나 대신 학교 가고, 한 명은 숙제도 해주고. 설거지랑 빨래도 도와주라고 할게. 엄마 허리 아프잖냐. 거기 가만히 있어. 엄마 올라갈게. 저기 봐. 엄마처럼 예쁜 별도 있어. 진짜? 우와. 인성이 별은 어딨어? 저기 있네. 저기 별이 쫙 반짝빛나는 그 숲별. 인성이 별일 거야. 엄마도 반짝반짝 꺼야 돼. 맛있는 사과를 드셔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바로야, 꺼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버라이닝 VR렌즈 시험이었습니다. 잘했어, 바로.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직접 내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서 말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새로운 세상. 방구석 1열에 있어도 눈앞에서 아이유가 노래를 불러주고 손흥민의 패스를 받는 가상과 현실의 벽이 무너진 세계. 이것이 실버 라이닝의 기술입니다. 델리의 러브콜을 거절하고 범영과 손잡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범영과 합병한 건 자율주행차 출시를 위한 포석입니까? 범영 오밀한 전무와의 연문설에 대해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은 어린이들을 꿈꾸게 할 VR 발표장입니다. 거기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네요. 공주님, 이번엔 난쟁이들 만나러 가볼까요? 네. 있어요? 술을 마셨다고? 와인 블라인드 테스트 알바가 있었어. 한잔 두잔 마시다 보니. 죄송합니다. 알바전 나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우스워 보여요? 이러고 있다고 뭐 개구리 아빠지고 있냐고? 아닙니다. 내가 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나이 먹고 알바나 하고 있지? 제 나이가 어때서요? 아욕 빼고 빼고 다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아 그러세요? 아 그럼 할리우드 가지 왜 여기 계시나? 아이 그건 됐고 같이 온다던 친구는 왜 여태 안 와요? 연락이 안 됐어요. 난쟁이는 일곱 명이 오피셜인데 여섯 명이면 어쩌자고! 백설공주 일곱 난쟁이 몰라요! 아니, 이렇게 프로의식이 없어. 앞으로 나오지 마요. 마! 나오지 마. 프로정신! 개굴. 개굴. 개굴이 복충도 좋네. 손흥민 측에 연락해서 이번 국가대표 소집 때 모션 캡처 추가 촬영 날짜 잡고 아이유 매니지먼트에 1위 축하 꽃다발 보내 카드에 신곡 고음 처리가 환상적이었다고 관심 있는 척 티 좀 내고 안녕하세요 아니요 계속 가세요 R&D 팀이랑 화상 회의가 잡혔으니까 4시 투자은행 지점장 미팅은 15분만 늦춰. 지금까지 말한 일정 확인해줘. 손흥민 모션 캡처 추가 촬영 일정 섭외. 아이유 꽃다발 선물 축하 카드는 필수. 4시 R&D팀 화상회의. 4시 15분 투자은행 지점장 미팅. 어쩌죠? 이 정도면 비서라는 직업은 사라질 것 같은데. 정규서도 더 늦기 전에 새 직업 찾아봐요.
부서 이동 및 퇴직에 관한 인사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이, 농담한 거 같아. 재미없었나? 네. 어째 AI보다 더 AI 같아. 더 이상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직접 내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서 말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새로운 세상. 방구석 1열에 있어도 눈앞에서 아이유가 노래를 불러주고 손흥민의 패스를 받는 가상과 현실의 벽이 무너진 세계. 시작했어? 이것이 새로운 아이 기술입니다. 오, 콩나물. 야, 근데 살다 살다 이건 우기 남주르다. 걔 극단에 있을 때 우리 졸졸 따라다니면서 연기 배웠잖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나 보지 뭐. 아, 오토바이는? 또 퍼졌어. 새 거 사. 라이더 한테 오토바이가 생명인데. 야, 오토바이 살 돈 있으면 오토바이 회사 주식을 사겠다. 돈은 그렇게 버는 거야. 너 나한테 투자나 배워라. 배워? 형 비트코인 손댔다가 사채까지 썼잖아. 아! 어! 나 그날 이후로 코인 노래방도 안 가, 내가. 그리고 나 내일 실버라인 최종 면접이야. 취업행 급행열차 탑승 앞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없어. 이거 콩나물국 아니고 김치국이었니? 어우, 야. 아, 뭐야, 인상 너무 강하다. 뭐야, 이거? 실버라인 사장 김선주. 몰라? 전혀. 밥 먹을 때도 김선주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이 지극정성, 이 작은 준비가. 이렇게 두면 제사장. 야, 어, 야, 시간 됐다. 이거 눈 나오겠네. 자, 세팅, 세팅. 너무 밝아. 영화관 뭐든. 바로야, 불 켜줘.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 24도, 습도 43%, 미세먼지... 잘 알죠. 어, 저, 사장님 오셨어요. 그날구나. 이번 달 식습관을 분석한 결과 단백질을 더 섭취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영양 특난 39 추가 주문했습니다. 잘했어. 언제 오셨어요? 식사는? 민아는요? 아빠! 아이고, 우리 공주님! 아빠 때문에 깬 거야? 아빠 때문에 안 잔 거지. 뱃살 강제 일가자. 어떡하지? 회사에 남았는데. 지혜씨, 거실에서 VR 헤드셋 좀 찾아주세요. 네. 아빠가 읽어주는 게 더 좋은데. 도련님, 트렁크에 실어뒀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식 좀 내오라 갈까요? 괜찮아요. 일 보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내 돈은 어쩌려고 뒤지세요. 내 허락 없으면 못 죽는데. 자, 내일 아침 9시 돈은 내가 받았으니까 꼭 타라. 아침 먹었어? 아, 든든하게 먹었지. 혹시 미역국 먹은 거 아니지? 중요한 날 미끄러져. 그런 걸 아직도 믿어? 걱정 마. 이번엔 느낌이 아주 좋아. 눈앞에 꽃길이 쫙. 왜? 어, 왜? 무슨 일이야? 인성아! 이따 연락할게. 아니. 아니, 어쩔 겁니까? 전 그냥 가는 길이었고 그쪽이 갑자기 왔습니다. 아니, 면접 30분도 안 남았는데 이거 어쩔 거냐고요. 화장실로 따라오세요. 누가 누구한테. 진짜 어이없어. 내가 태권도도 소식적. 왜 그런 거예요? 벗어요. 네? 벗으라고요, 그걸. 아니, 뭐 지금 들어가서 셔츠 달라고요. 아니, 제 잘못은 없어요. 이건 취준생을 향한 시간지심일 뿐입니다. 저기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돌려줘요? 자기야! 장점이 성실이시네요. 네. 12년 개근상에 지각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정보화 사회, 농경시대의 근면성을 강조하고 있구만. 야, 아버지가 과수원을 하시네요. 네. 과수원을 하시는 아버지는 이 사과가 저희 가족의 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희망은 설마 깨물지는 않겠지. 이겁니다. 아니, 그럼 미국으로 가셔서 그 회사에 지원을 하셨어야죠. 미국에 사과가 있다면 한국에는 실버라이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땀을 흘려요? 업계 1위라는 명성답게 압박 면접이 상당히. 압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셔츠가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저... 뭐 지원 동기는 알겠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력서를 쭉 훑어보니까 말입니다. 요새 아주 보기 드문
평양냉면 같은 청년이십니다. 평양냉면이요? 학력도 스펙도 경력도 뭐 하나 뛰어난 것이 없네. 아유, 맹수를 하시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밋밋한 제 이력에 실버라이닝이 한방울의 식초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경력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할 기회를 주셔야 경력을 쌓죠. 그럼 일을 하세요. 그러려고 지금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인턴 경험도 전무하고 경력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일을 줍니까? 아니, 일할 기회를 주셔야 경력을 쌓죠. 그러니까 일을 하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을 달라고요. 뭐야? 뭐야? 세계가 주목하는 김선주 사장께서 이 뒷방 늙은이를 다 만나자고. 부회장님, 범영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랫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신경을 못 썼네. 챙겨야 할 일이 많아서. 범영전자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이겁니다. 자네, 범영그룹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아나? 라면 팔아서 여기까지 온 걸세.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범영식품으로 시작해서 개발도상국이 돼 건설붐이 일었을 땐 범영건설, 그리고 먹고 살만해졌을 땐 범영전자로. 단 한 번도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온 게 범영이죠. 순간의 선택이 늘 10년을 좌우했지. 그런데 지금 전자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하지 않는 건 시대의 반역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범영이라는 로고를 단 전자 제품들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워크맨, 이 비디오가 되길 바라십니까? 날 가르치는 게인가? 범영전자는 운이 좋은 겁니다.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실버라이닝을 파트너로 만났어요. 반대로 실버라이닝은 운이 없는 거죠. 파트너가 하필 꽉 막힌 범영전자라서요. 김 사장이 올해 몇이지? 43입니다. 우리 애보다도 어린 놈이 감히. 근데 어디 근본도 없는 놈이 회사를 통째로 흔들어 보겠다고. 취업행 급행열차는 무슨 고향행 남행열차 각이다. 아, 취준생 10년을 참아놓고 그 10분을 못 참냐? 응? 아유, 많이도 적었네. 잠깐만. 네, 주인님. 아, 아니, 주인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계약 기간 끝나는 건 알지? 네, 그렇지 않아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계약 2년 연장하고 싶어요. 못 지냐? 나는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법 바뀌어서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직계 가족이 들어온다 그러면 무조건 방 빼줘야 되는데. 직계 가족이요? 응.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 왔어? 얘요? 얘가 여기서 혼자 산다고요? 그래, 우리 아들 한참 독립하고 싶어하는 나이잖아. 독립? 너 안 죽는 의사야? 학원 가기 빨리 들어와. 어, 잠깐만.
넌 좋겠다. 부모님이 서울 살아서. 연아! 빨리 들어와! 네! 오늘은 어쨌더니 인간적으로 집에 갔다 올 시간은 최지.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 언제? 그 시간까지 일하는 시간으로 쳐서 월급 드리잖아요. 편의점 좀 갔다 올게. 딸년만 잡아먹는 거지. 조용히 듣겠어. 아,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불쌍하잖아. 앞길이 구말린데. 아유, 저렇게 반숙할 텐데. 취업을 하려면 경력이 필요하대. 근데 알아? 경력을 쌓으려면 취업을 해야 돼. 나도. 저 돈 벌려고 주식을 해야 되는데, 알아? 주식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네. 학수저 취준생들 다 주라는 거지. 야, 대한민국의 회사가 실버라인이 그거 하나야?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 있어. 아, 있겠지. 근데 그 다음 기회까지 얼마나 안 괜찮을지. 그러니까. 아, 오늘따라 왜 그래? 면접 한두 번 떨어져 본 것도 아니면서. 형, 어제 맞았다 오늘 맞으면 안 아파. 아파? 아, 그 집 어떻게 됐어? 부동산에서 뭐래? 5천만 원이요? 아이, 그래. 5천 원 더 있어야 돼. 아니, 500도 아니고 5천이나. 아, 그 정도지. 장만하려면 시세가 그래.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아, 뭐 사정은 알겠는데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총각 둬야지. 서울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싼 거. 어, 좀 이따 연락해. 아둥바둥 산다고 살았는데 2년 만에 빚 5천 추가래.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빚쟁이가 돼야 되냐?
빚쟁이라도 되면 다행이게. 취준생한테 어느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냐. 그러지 말고 나랑 살자. 영원아도 밥 먹고 자기 힘들잖아. 마음만 받을게, 마음만. 그럼 어쩌려고. 뭐 다 적고 고향이라도 내려갈 거야? 아, 나도 진짜 고향 내려가서 살고 싶거든. 근데 웬만한 회사는 다 서울에 있어. 아, 나보고 어떡하라고. 야, 우리 같은 애들이 서울에서 살려면 서울 구치소밖에 안 남았다. 저기요, 서울 구치소도 아, 경기도 의왕에 있거든. 시간에도 이자는 오르고 있다. 갚고 있잖아. 그 따위로 언제 갚게? 빚이 5천이야. 나라면 눈뜬 송장 장기라도 하나 팔겠다. 지금 뭐 다른 거라도 팔든가. 비싸게 팔아줄 수 있고? 가게 해주십니까? 내가 왜 네 형님이냐? 정마담은? 네, 정씨. 대학생처럼 느낌 좋네. 빚이 5천이면 당장 마이킹 부터 땡기고 조금만 만지면 월 3천도 가능하겠는데? 가슴 성형 800, 피부 관리도 월 100은 깨질 거고 명품 가방에 구두로 싹 다 두르고 월복에 헤어 메이크업까지 하면 여긴 얼마나 남으려나? 쟨 안 돼. 맞고 좋다며. 서비스할 마인드도 아니야. 뭔 소리야. 제 직업이 비서야. 테이블에 앉혔다가 괜히 대형사고 친다. 미안. 여기로 출근할까요? 회사로 출근할까요? 회사로 가. 너 보자. 도망 안 가. 그니까 회사 찾아오지 말라고. 나 사람 안 믿어. 돈을 믿지. 또 보자. 아니, 더 가까운 캠핑장은 없어? 아니, 니나가 안 된대. 야, 호텔 스위트룸 놔두고 얘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안 하려고 감성이야. 가는 건데 빈손으로 갈 순 없지.
어? 이거 괜찮네. 짠! 이건 뭐예요? 돼지고기 92.44% 함유된 햄 세트입니다. 어머나, 뭘 이런 걸 다. 진짜 이장님 큰아들은 한우 사는데 왜 무서운데? 짠! 이건 뭐요? 가다랑어 79% 함유된 100% 자연산 참치 세트입니다. 어머, 어머머, 뭐 이런 걸 다. 갑자기 이장네 작은 아들은 참치회 사준다고 변기 타고 일본 갔다 왔다는데. 아씨. 먹을 거는 이길 수 없어. 응? 왜 왔디야? 멀뚱 서 있으면 그게 정승이지 사람인겨. 이번엔 뭔디? 식용유 세트요? 인공지능 AI 스피커요. 야, 인공지능이라면 그 이세돌 이겼다는 알파 무식이? 뭐 비슷한 거예요. 와. 우와, 아니 뭘 이런 걸 다. 엄청 비싸겠네. 돈이 싸고 나나요? 뭔지도 모르시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불도 끄고 TV도 켤 수 있어요? 아니 사지 멀쩡한 젊은 놈이 코 움직이는 게 그렇게 귀찮은겨? 아이고, 그렇게 키운 내가 아직. 이거 그래도 우리 생각해서 사온 거잖아요. 땀의 가치도 모르고 말이온. 바로 바꾸라니까. 저를 부르셨나요? 아이. 말씀하신 곡을 찾지 못했습니다. 에휴. 모자라는 놈. 아하, 모나리자. 조용필의 노래를 재생할게요. 선상님 팬클럽 충북 지부장 박재춘. 이거죠? 맞아요. 동고구마에, 모닥불에, 별똥별에, 너무 양반적이야. 너무 좋겠다. 응, 너무 좋아. 그 중에서도 아빠랑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딸랑 가고 싶다. 전무님, 나이스샷! 여기 프로에 입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웬만한 남자들도 전무님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겠습니다. 잘 쳐봤자 여자지. 자네 소렌스탐이라고 하나? 아, 그럼요. 알죠. 여자 골프의 전설 아닙니까? 그 전설도
남자 대회 나갔다가 96위. 컷오프 대회는 망신을 당했다지. 뭐야, 이게, 나이스 샷! 저도 쓰레스탐 좋아합니다. 팬이에요. 쓰레스탐은 정상 언저리에 있을 때 깜짝 은퇴를 했거든요. 자리만 축내다가 추해진 게 아니라 물러설 때를 아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순리라고 하고요. 김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 회의는 골프장이 아니라 회의실에서 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빨리 갑시다. 미나 기다려요. 전 서울로 가도 되겠습니까? 갑자기요? 아, 그래요. 예. 네. 출장은 끝났으니까 대신 시간 외 수당은 없습니다. 내가 한다니까. 내가 했다고 아빠한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는 쉬세요. 그래도 될까? 사장님이네. 왜 안 와? 늦어서 미안. 이제 다 와가요. 늦은 거 아닌데? 우리가 빨리 온 거지. 배고프면 먼저 먹어요. 쉽거든요. 아빠 먹고 늦어지고. 키우려고. 뭐 운전을 좀 끝나자마자 마트에랑 마늘 뜨거. 여보세요? 이번 이름이 뭐? 손 안 뜨겁죠? 이나야! 소민이가 계속 끊겨. 신호가 안 잡히지.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안 들려요. 그것만 샀단 말도 못 했는데. 아예 안 잡히는데. 맛있다. 아들이 요령이 없어서 그렇지. 애는 착하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인성이라고 지은 거 아니오? 인성이 먼저요? 그렇죠. 아버지 드릴 말씀. 제 전세금이 올라서. 그 전세 빼고 여태고로 내려와 살면 안 되는 거? 괜한 말씀하지 마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아, 그게 저번 태풍이 워낙 역대급이었잖아. 일산에 수리하면서 그거 뭐야? 샤인 그 뭐요? 그 머스캣? 응? 그 청포도 있잖여. 그거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게 돈이 된대야. 그걸 제 전세금으로 한다고요?
너 말 먹고 말고 나도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그만 있는데 안 되면 안 되는겨. 내일 모레 서른 아니오? 변변한 직장도 없고 말이오. 아유 참. 아, 또 포기하라고요? 성아, 아버지가 헛된 꿈 줬고 제발 남들처럼만 살라고 해서 연기도 관뒀잖아요. 그거야 인자. 어? 아 그거야! 젊은 놈이 시간만 충대고 있을 게 그런 거 아니오? 야가 지금 뭐라는겨? 아유! 아유 인성 아빠! 아 문은 또 왜 안 열리는? 어머! 뭘 얼마나 해봤다고요? 군대 2년에 대학 4년 거 딱비 벌겠다고 휴학도 2년이나 했어요. 뭐라도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아버지는 왜? 왜 안 된다고만 하세요? 어, 인성아! 인성아! 아우 인성아! 쇠주 한잔하고 계셔. 우리는 비싼 술 마실까? 비싼 술? 짜자잔. 이속도 속이겠지만 그 이속도 속이겠니? 응? 네 아빠도 원래는 안 저랬어. 아닌데 아버지는 항상 저랬는데. 아니거든요. 그건 네가 아빠 늙은 다음에 봐서 그렇지. 야, 꿈은 너만 있었는 줄 알아? 네 아빠도 꿈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어. 지금은 세월에 깎이고 깎여서 악다구니만 남았지만. 도전? 좋지. 근데 실패하면 네 아빠는 두려운 거야. 네가 넘어졌다가 다시 못 일어설까 봐. 일으켜주고 싶은데 부모라는 작자가 그럴 형편이 안 될까 봐. 어떡하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정말 안 먹을 거야? 그러다 큰일 나. 노예라, 고기 먹을까? 아이고, 잘생겼다. 이거 먹자. 아빠 꼭 올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15%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충북에 있는 어떤 깊은 산골입니다.
자세한 좌표는 아래에 남깁니다. 이 글을 본다면 여기로 와서 배터리를 충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례하겠습니다. 일어났어? 무서운 꿈 꾼 거야? 아닙니다. 슬픈 꿈 꾼 거야?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슬프게 울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꿈인데? 제가 사장이 된... 사장? 야, 좋은 꿈인데... 그깟 대꿈이나 꾸자고! 여전까지 퍼지러 남겨! 아유, 여보! 말도 안 사본도 감수도 없는데 뭐 사장? 사장! 정신 안 차려! 아, 근데 저 자식이 어디로 튀는겨? 저게 뱀 천천히, 응? 아, 뱀이나 몇 마리 잡아와! 술도 함께. 오늘이 합격자 발표인데 왜 연락이 없냐? 뒷산이요? 놀이공원 가고 싶은데. 놀이공원은 네 생일날 가자. 진짜죠? 그래, 가. 수학은 소가 알아서 걷지. 내가 엄마 아빠 랑하게 해줄 거야. 네가 뭔 소리? 이 다음에 커서 탤런트 될 거야. 그럼 돈 많이 벌 건데 기다려 봐요. 돈 같은 거 필요 없고 조용필 선상님 사인 한 장이면 충분이야. 사인이 뭐요? 같이 사진 찍게 해줄게요. 약속한 겨? 아우, 당신까지. 에, 왜 헛바람을 넣어요? 아, 당신 왜 그래? 우리 기줄게. 예비가 팍팍 밀어줄게. 너, 서울에는 연기학원 보내주랴. 참말이야? 참말이지, 그럼. 기분인데, 우리 인상이 춤 한번 출게요. 자, 하! 야! 학력도 스펙도 경력도 눈에 띄는 거 하나 없이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나이 먹고 알바나 하고 있지. 그래, 잘 되는 건지도 몰라. 어머니, 아버지, 불효자 먼저 갑니다. 저를 부르셨나요? 똑바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요! 응? 여기 있어요, 여기! 내가 아닌데... 내 본적인데... 뱀에 물렸군요. 같이 죽어가고 있네요. 바로 해! 나 좀 살려줘! 나부터 살리세요! 배터리 3% 남았어요! 서둘러요! 빨리! 어디서 들어온 목소리인데? 이제 배터리 2%, 말하는 순간 1% 남았습니다. 뭔 소리야! 112! 경찰은 안 됩니다. 놈들과 한패일지도 몰라요. 지금 이 계약서에... 아, 당장 불러! 아, 당장 충전해! 선생님? 네? 저 어떻게... 미주신경성 실신이요. 독사였어요? 아니요, 독사는 아예 없었고 그 물린 충격에 과하게 놀라셔서 기절하신 거예요. 그 다행히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도착해서 현장 잘 마무리했고 그 링거 다 맞고 퇴원하시면 돼요. 네. 내가 그랬구나. 아, 그렇군요. 잘 들어가고 있어요. 아, 이거 환자분 핸드폰 맞으시죠? 아까 쓰러지는데 떨어져 있었다고 구급대원이 전해달래요. 누우세요. 됐고 쌤 얘 말해요 뒤로 다 쌤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녁때가 다 됐는데 어디 갔을까? 안녕하세요. 실버라이닝 김선주 사장입니다. 아, 김선주 사장님 반갑습니다. 나 말 잘못지. 아이씨. 야, 네가 김선주 사장이면 나는 스티브 잡수세요. 믿기 힘든 거 압니다. 나도 그렇거든요. 아니, 뭐 누가 이거 뭐 원격 조정하나? 음성된 줄 같은 거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야, 너 10억? 사례금으로 먼저 1억을 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신종 OSPC인가? OSPC면 송금하라고 하지 입금해주겠다고 합니까? 어차피 2만 원밖에 없는데 무슨 일 있겠어? 너 뭐야? 실버 라이닝 김선주 사장입니다. 진짜 김선주야? 아, 김선주 사장님이세요? 내 부탁을 들어주면 10억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쪽이 진짜 김선주 사장이면 10억 받고 나 실버라이닝에 취직시켜주세요. 좋습니다.
출근하세요. 어, 팀나온. 나 김선주 대신 실버라이닝 사장이 되십시오. 사장? 그래, 뭐 사장 여기 캐스팅된 거야. 인생 연기함 가자! 또 뭔 수작이냐? 새파랗게 어린 놈을 사장으로! 그날 차를 타고 가다가 왜 산을 올라야 했는지. 제가 협조해야 할 일이 이거군요. 아, 내가 무슨 줄 알고 잘리고 싶어요? 정비서는 가장 든든한 아군인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실버라이닝이랑 조카님을 같이 날려버리지. 헛발질 좀 하게 판 깔아주고.